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모셔야죠. 우리 이항영 교수님. 어제 엄청 우리는 불안했는데 미국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S&P 사상 최고가, 나스닥 사상 최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네. 많이들 우울하실 텐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뭐 시장은 늘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장 하루 올라가고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에 나오실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S&P 500이 한 4전 5기 끝에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막 무서운 힘을 보여줬고요. 정확히 보면 2월 19일 날이 고점이었고요. 네. 3월 23일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23일 저점 대비로는 53%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혹시 보일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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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대비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3월 23일이 저점이었는데요. 그 걸린 기간이 불과 1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26일이니까 이건 거래일수이기 때문에 한 5개월 됐는데, 6개월 됐는데 가장 빠른 건 아니지만 역사상 세 번째 정도로 빨리 회복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시장의 주역들은 쭉 몇 가지만 빠르게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입니다. 예. 다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S&P 500에 포함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2월 19일 오후 이후 처음으로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가 났으니까요. 첫 번째 주식이 역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제일 네.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마존이에요. 네, 여기 이제 개인도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데가 워낙 많이 그러겠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관 투자가 워낙 많겠죠. 여하튼 아마존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46%가 2월 19일 대비 올라갔습니다. 네. 저점 대비로 뭐 100% 이상 올라갔고요. 네. 올라갔고요. 그 다음은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저 2월 19일이라는 거 전 고점, 지수 전 고점 대비해서 46이에요. 네. 왜 기준은 왜냐면 S&P 500이 오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점을 삼았습니다. 예. 같은 고점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25%가 그날 대비 올라갔습니다. 네. 그날 대비요. 애플, 여러분 좋아하시는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단 한 주부터 갖고 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애플이요. 네. 애플은 42%가 올라갔습니다. 네. 애플은 42%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올라가겠냐고 하시겠지만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12%가 올라간 모습이 전고점 대비. 네, 전고점 대비요. 그 전에 이제, 2월달에 제일 비쌀 때 샀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들이 다 네. 이 정도씩 올랐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아마 관심 갖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왜 미리 말씀드린 테슬라는 100. 마음속에는 S&P 500이 아니라 S&P 100에도 들어있으실 거란 말이죠. 여기 계신 분이. 아니, S&P 10에도 들어있을 텐데 네. 아직은 안 들어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늦게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는 화면에 먼저 나오지만 105%가 올라갔고요. 와. 105%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점 있죠. 네. 요 3월 23일 저점 되면 400% 이상 올랐어요. 400%? 이것도 $360였습니다. 360달러. 36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52주 최저점 있죠. 52주. 52년 전 동안의 최저점은 정확히 보면 211달러였거든요. 네. 800%가 올라갔어요. 800%. 52주 동안 저점 대비해서 지금 기준으로 800%? 네. 그러니까 아직 S&P 500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 다시 한번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미리 말씀은 싸우지들 마시고요. 채팅창에서 싸우지 않길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이 업계에서 제일 좋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네. 테슬라에 대해서. 그중에서 흔히 얘기해서 바이사이드라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캐시우드라는 분이 제일 유명하고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사이드에서 증권사에서 가장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웨드부스의 댄 아이브스 리서치 센터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다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플도 이 사람이 가장 좋게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 역시 테슬라도 가장 좋게. 지난주에 목표가를 상당히 올렸죠. 웨드부시에서.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립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네. 자기 의견은 다 표현되지만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난 중립이다 얘기를 할 뿐이지만 글은 그렇게 쓰고 말은 하지만 우리 다 알죠. 이 사람이 가장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저께 그저께 다시 한번 1800에서 1900달러 올려놨는데요. 네. 이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질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게 좋게 보냐 얘기했더니 중국 시장에 대한 호조세를 계속 얘기합니다. 네. 이분의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1900달러랑 같이 해보면 400달러는 오롯이 중국이다. 예. 나머지가 이제 전 미국 포함한 전 세계라고 얘기되겠고요. 예. 많은 분들 좋아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다른 거 몰라더라도 본인 생일, 애인 생일을 몰라더라도 배터리데이 생일을 알거든요. 이분들이요. 예. 9월 22일 날 배터리데이가 있거든요. 예. 배터리데이에서 뭔가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발표될 것이다. 네. 이런 걸 갖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전기 배터리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지만 그건 다 모르는 얘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네. 예전에 보면 처음 났던 소위 그 토요다에서 이런 것들 프리우스 하는 것을 배터리 바꿔주는 이런 얘기 이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배터리가 수명이 100만 마일까지 갈 수 있다 네. 하는 얘기가 지금 업계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건지 모릅니다 정확히는요 그래서 배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중요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여기 나왔을 때도 프로님이 말씀하실 때도 정 프로님이 얘기하실 때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는데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걸 과연 벤츠나 BMW가 만들면 너희들 얘네들이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100년을 했던 자동차 회사가 맘먹고 전기차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현대차 이렇게 돈 많은 데가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얘기하는데. 제발. 예.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경쟁이 턱도 없다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아. 그래서 이 분의 정확한 용어는 요번에 miles away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 miles away. 한참 떨어져 있다는, 한참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상 2, 3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쟁 차이에서. 요번에 팬덤을 거치면서 3, 4년으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분리시하는 보는 사람들이고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또 벤츠 형님이나 BMW 형님, 현대차 형님의 마음 먹으면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시각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사시면 돼요. 다만 사시는 분을 폄하하지도 마시고 네. 그 뭐라는 사람을 싸우지도 마시고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그 있는 분 없는 분들 그 싸우는 거는 난 이해를 하거든 네. 난 있으니까 넌 없으니까 근데 없는 분들이 싸워 없는 분들끼리 보면 그러니까요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에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사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그냥. 그렇죠 그게 워낙 네. 화두가 되니까 저거 네. 가지고 사실 테슬라 주주가 아닌 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테슬라 저는 또 꼭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야 네. 꼭지요? 꼭 집어서 예, 발음 조심해 주십시오 꼭지에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꼭지에 많이 들어가서 자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어떤 때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 고민이 미국 주식시장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전히 정말 내노라하는 미국의 전문가들, 한국에서는 유명하고 정말 명망 있는 분들이 미국 시장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전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래됐죠. 예, 워낙 많은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뭐 제 의견보다는 원래가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결론을 보면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그림 하나 보여주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될 텐데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항상 5만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5만 가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Reasons to Sell이라고 이 그림 제가 주식을 팔아야 네. 되는 합리적인 네. 이유 저거를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시면 딱 나오는 사이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거 네. 근데 이거가 이 사람이 이 전략가가 6개월 한 번씩 이걸 계속 씁니다. 항상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3월 달에. 제가 보기에 한 달, 한두 달에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 수만 가지가 이유가 나오는데 가장 제가 여기서 재미나는 거가 중간쯤에 보면 가장 딱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딱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 그때 제약이라 그랬죠. 10% 20% 떨어지는 건 기본이었고요. 네. 그날 혹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님. 네. 그날 당일요. 우리 시간 아침에 결정 났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선물이 5%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고무역주의 때문에 큰일 났다. 그 다음 달 다 회복했거든요. 이제는 또 트럼프도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만 가지가 일과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네. 이것도 제가 그린 거 아닌가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료를 나눠주고 있고요. 네. 오른쪽은 안 된다는 사람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줄은 많이 서 있죠. 네. 항상 안 된다는 사람의 귀에 솔깃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만 해도 그렇지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들리냐면 more insightful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좀 더 똑똑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원문에 그대로 써 있어서 제가 인용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네. 시장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명성을 얻고 네.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은 부를 얻는다. 맞습니다. 아주 네. 유명한 얘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싫어하시는 정말 대표적인 비관론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안 하지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데 그분들 일부에서는 자기 생애에 다시는 전고점 못 간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오늘 올라갔잖아요, 지금. 자기 생애? 자기 생애. 그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분들이 물론 돈도 엄청 벌고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네. 온갖 해서 언론에서 딱 보십시오. 10% 떨어진다 그럽니다. 네. 지수가. 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6월 첫날인가 그랬는데 제가 네. 유명한 우리나라 뉴스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요일날 제가 나중에 증명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그 당시에 지수가 1900 정도 갔었거든요. 1900? 네. 1800, 1900 갔어요. 상당히 많이 반등했을 네. 때네요. 사실은. 6월달에 1700 간다는 거가 메인 뉴스 1번에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웬만한 증권사 다 그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주식은 아무도 모르지만 앞서 프로님 말씀하셨던 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면도 좀 같이 보자. 최소한 반반은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너무 올랐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왕영 교수님이 저기 증권 분석을 시작한 지 한 30년 되셨죠? 아,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곤란하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워낙 이제, 왜냐면 워낙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셔서 그런데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15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 그런 거죠. 저 프로 많이 들었다. 아니, 그래서 저 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팬데스는.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이라는 얘기인데. 아, 예. 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누가 뭐라고 아무리 여러분 귀 속에서 속삭이고 겁을 주고 뭐라고 하고 아니면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더라도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예. 그래서 꿈과 희망은 숫자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면 네. 공포도 마찬가지 숫자에서 나오는 거지 뉴스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이익 전망 자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나라나 지역은 네. 미국이 대표주의고 그다음에 한국이 먼저고 네. 그다음에 있다 그러면 TSMC 얘기했던 대만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이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이렇게 S&P 500보다 먼저 최고가 그 직전 고점 회복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어저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너무 지금 투매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숫자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럼 이번에 왜 그러냐? 왜 지금 주가 반등했냐 그러면 S&P 500의 주가랑 이익이랑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제가 자주 보여드린 앞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네. 위에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주가. S&P 500 주가고요. 네. 까만색 선이 있죠. 까만색 선이 주당 이익의 포워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이익 전망을 계속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린 제가 빨간 표를 써놨는데 주가가 워낙 올라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주당 이익 전망이 최근에 한 달 반째 올라가고 있어요. 예, 미국 기준. 네, 미국 기준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아, 이게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2010년부터. 네, 누적된 거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게 12개월 포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인데 여튼 중요한 건 위에 꼬리가 들고 있는데 네. 한국도 완만하게 한국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몇 날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기랑
이 올해랑 내년 그걸 보여주는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은 올해의 이익 전망이고요. 예. 완만하게 라운드 바텀으로 찍고 있는 걸 보실 거고요. 그 다음은 2021년 것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분기별로 이익이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 확실하게 2분기가 이게 최저점이었고요. 연간으로 보면 오른쪽도 올해가 최저점이 나옵니다, 지금. 그 내년이 되면 완전히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애널리스트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의할 때. 대화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제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다. 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한국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한국 거 보여드린 거는 한국 증권사, 미국 증권사 토탈의 걸 보여드릴게요. 한국 것도 나중에 기회되면 내일이라도 제가 보내드릴 텐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PR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PR이 지금 24배다, 25배다 얘기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12개월 실적을 우리가 TTM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트레일링 12먼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계속 PR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변한 적이 없고 지금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이게 PR이 지금 2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12년 새의 최고 수준까지 넘는 건 맞는데요.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약간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죠. 예. 이게 바로 12개월 실적의 힘입니다. 예. 12개월 실적 보면 두 달 전보다 지금 주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미래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것이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엔 어젯밤에도 이거를 잠깐 소개해드렸던 거로 예. 장원석 본부장 소개해드린 거로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보실 때 한국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걸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것이라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쪽에 가서 놀아야 돼요. 반대로 이익 전망이 계속 내려가고 지금 또 사업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가서 뭔가 비즈니스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사업이 잘 되는 쪽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 전망을 하는 건 수치인데요. 위의 수치는 뭐냐면 이익 전망을 상향한 기업의 비율이고 내려가는 거는 이익 전망을 내린 비율의 기업입니다. 두 개 합은 10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익 전망을 바꾼 기업들 중에 올린 기업, 내린 기업인데 이게 지금 한 세 달 전부터 해서 이익 전망이 올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모아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반대될 경우에 쭉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섹터를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섹터냐. 오늘 이게 결론이 되겠는데요. S&P 500은 당연히 70% 정도가 이익 전망 올리고 있고요. 11개 섹터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재 섹터입니다. 산업재 섹터는 10개 중에 8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재는 캐터필러 같은 거. 이익 전망치를 그렇게 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예. 왜?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애널리스트들이 캐터필러에 대한 전망을 만드는 건데 예. 기존에 $100 벌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110 벌 거라 이익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자기 의견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12개월 후 요 이익 전망치를 그렇게 계산한 거죠? 네. 이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가 아니라 기존 전망 대비 올린 거를 중요합니다. 올린 거.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식당을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 1년 후에 100명이 들어올 거라고 자기가 기존에 예상했는데 자기가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115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적자 않아도 가능합니다. 적자가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마이너스 30억밖에 안 되는 것도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존 예상보다 더 올린다는 거. 그게 모든 주식 투자 핵심입니다. 절대치가 아니라 주식시장 방향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하실 텐데 그게 보면 제일 많이 올린 거가 헬스케어고 네.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우리나라는 별로 우리는 한전 같은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한전의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은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구글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필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굳이 우리나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이라도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죠. 우리나라는 건강관리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필수 소비지 올라갑니다. 네. CJ 이런 것들 있죠. 네. 누가 뭐래도 증권이 올라가고 반도체는 약간 애매한 상태거든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서 주식 투자하는 게 맞게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모아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건 ETF가 몇 개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헬스케어 섹터 XLV라는 건데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산업재 섹터 있죠. 네. 그 다음 거 XLI 사상 최고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XLC인데요. 네.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이학령의 인사이트라고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그나마 많이 익숙하시거든요. 알고 한국말이고 거래세도 거래 시간대도 제가 원하는 거래하는 시간대인데 일상 시간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굳이 익숙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첫 투자를 ETF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ETF로 돈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요. 밀레니얼 세대의 정확히 35%는 ETF만 갖고 투자합니다. 3분의 1이? 네. 그게 미국의 현실이고 저는 한국도 점차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편안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100을 번다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100을 번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1년 후 애널리스트들의 그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네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면 2분기에요. 우리나라도 25%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회복되는 저 좋은 정도인데요. 네. 미국은요. 2분기가 절대 이익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섹터가 몇 개 안 됩니다. IT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IT도 감소됐고요. 네네. 헬스케어가 좀 늘어났고 이익이 늘어난 섹터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그러면 절대치는 그런데 절대치는 주식을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익 전망의 전체가 미국에서 S&P 500의 절대가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4%가 다 줄어드는 거야.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번에 S&P 500 기업의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한 95%가 나왔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33%입니다. 여전히 큰 감소지만 마이너스 44%였는데 마이너스 33%죠. 이런 적이 없다니까.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 S&P 500 기업의 전체 기업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 84%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런 비율이 없었다는 거죠? 10%입니다. 네. 10%가 더 좋으면 서프라이즈고 10%가 더 안 좋으면 어닝 쇼크죠. 네네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절대치가 아니라 주식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 생각보다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방향성만 따지고. 이 교수님도 한 번은 쓰시는군요. 다시 한 번. 그거 저 장우석 본부장일 거예요. 자꾸 갖다 쓰지 마시고요.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아 제가 물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혹시 미국 뭐 ETF 운영하시는 건 없는 거죠? 저요? 네, 괜히 뭐 아니, 그런 거 안 하시죠. ETF는 자산 운영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학연 교수님과 함께 역시 또 미국 시장 그리고 지금이 투자할 때 적기인지 아니면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야기 네.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학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나가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윤지호 선생님 또 오시기 때문에 광고 중에 어디 나가지 마시고 이학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